안녕하세요. 오늘 여름 블라우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캐주얼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뒤판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판 패턴, 뒤판 패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뒤판 패턴으로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캐주얼스럽게 좀 큰 여유 있는 핏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뒤판 패턴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뒤판 패턴을 뜰 거고요. 뒤판 패턴 원형을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형을 밑그림을 그려두었고요. 블라우스 기장을 먼저 정해주세요. 기장은 목둘레부터 해서 뒷목점부터 해서 길이를 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허리선에서부터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허리선 기준으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선 밑으로 23cm를 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은 품으로 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품은 이 원형 자체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입니다. 좀 딱 맞게 입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품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좀 여름 옷이라서 원단도 얇고 여유있게 입고 싶다고 한 경우에는 한 2cm 정도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을 2cm를 나가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 선을 2cm 나간 선을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옆 힙 쪽으로는 A라인 핏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5cm 나갔고요. 2cm 나간 선과 연결해 줍니다. 디자인 자체의 뒷 중심 쪽으로 기장을 조금 더 내려 주겠습니다. 5cm를 더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5cm와 옆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뒷기장이 우리가 원하는 기장보다도 뒷기장을 좀 더 길게 패턴을 그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허리선에서부터 원하는 길이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품을 2cm 나가서 그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품을 그려주었고 자, 이 선을 그대로 수직으로 내린 다음에 힙 쪽으로 5cm 더 나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준 다음에 이 디자인 자체가 앞은 짧고 뒤가 긴 스타일의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다시 5cm를 더 내려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죠. 그죠? 순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품과 길이를 정해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선인데요. 여름이기 때문에 옆목과 뒷목을 좀 시원스럽게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옆목과 뒷목을 봐주었고요. 자, 어깨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원하신다면 2cm 들여보내주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내려주었고 봐주었고요. 그리고 자, 진동 부분은 다시 2cm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cm 나가고 2cm 내려왔습니다. 자, 어깨와 진동을 연결해 줄게요.
어깨는 제 어깨보다 1cm 들어갔고 진동선은 2cm 내려주었습니다. 완성선이 자, 그려졌습니다. 밤에 완성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목 부분을 만약에 3cm보다도 더 적게 파는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들어가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뒤트임을 해주어야 합니다. 뒤트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옆목이나 뒷목 또는 앞목에서 목 파임을 여유 있게 주면 되겠습니다. 뒷판 패턴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앞판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뒷판 패턴에 이어서 앞판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원형을 앞판으로 쓸 수도 있고 뒷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기에 뒷판 패턴으로 앞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패턴에 이 목파임을 옮겨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5cm 정도 내리면 되고요. 이렇게 앞목선, 이게 이제 뒷판 목, 여기가 앞판 목이에요. 그러면 이 선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순서는 뒷판과 동일합니다. 기장, 뒷판에서 처음 내렸던 기장 그대로 내립니다. 디자인이 앞이 짧고 뒤가 긴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 내렸던 23cm 기장을 먼저 내려주시고요. 품은 뒷판에서 2cm 나갔죠? 똑같이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힙 쪽으로 A라인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5cm를 그려서 옆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뒷기장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앞기장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옆선 뒷판과 동일하도록 체크하시고요.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